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한 남자 제이코입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세계적인 C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의 한 왕당파 인사가 반정부 시위자를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C19 회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순위에서 1위의 태국, 2위의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재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푸켓이 8월과 10월 사이에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가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트래블 버블을 추진해 주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체류 중인 일부 태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의 빠른 귀국 조치를 압박하려고 숙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자 현지 태국 대사관이 자중하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C19 사태에 관계없이 해외 취업을 위한 출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 고용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 태국인 노동자들이 농장 등 계절 근로 취업을 위해 현재까지도 C19 확산 상황 중인 스웨덴, 핀란드로 출국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인터뷰 시 태국 내에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외의 C19 상황이 우려되지만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책임질 수만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힘든 시국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해외로 나가는 만큼 무사히 근무 기간을 마치고 돈 많이 버셔서 건강하게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극렬 왕당파 인사가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의 채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몽꾸 와타나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왕당파 인사 리엔통 나나 씨는 기업 또는 공기업들이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을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동참할 사람들은 시위대에 잠입해서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을 상세하게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 수신함 또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을 받으면 정부기관, 대학, 각 기업들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왕당파 인사의 반정부 시위자 채용 반대 운동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태국 헌법에 금지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개혁위원장이자 청소년 직업교육센터장인 띠차나 나콘 씨는 리엔통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의 직원 채용 방침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C19 인덱스 보고서에서 C19 회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지표에서 태국은 100점 만점에 82.06점을 받았고요.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81.09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라트비아, 4위는 말레이시아, 대만이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글로벌 C19 지수는 70%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84개국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순위가 집계되고요. 30%는 존 홉킨스 대학이 개발한 더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태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C19 관리와 통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켓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8월과 10월 사이에 세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벤트는 8월과 9월 사이 5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푸켓 해산물 미식 페스티벌이 있고요. 9월에는 서핑 대회, 그리고 10월에는 푸켓 채식주의자 축제, 낀제 등이 있습니다. 태국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전 세계적인 C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어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업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푸켓은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번 축제 행사를 준비하여 내국인들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푸켓 채식주의자 축제인 낀제 기간에는 푸켓타운 등 푸켓의 여러 지역에서 육류, 고기 요리 등을 팔지 않고요. 축제 행렬로 인해 도로 곳곳에 교통이 통제되며 폭죽 터뜨리기가 수시로 벌어집니다. 푸켓에서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이 기간에 푸켓을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공항공사가 다른 사업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과 관광업계는 C19 사태로 말미암은 큰 피해로 인해 2023년까지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공항공사는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태국 공항공사 회장 니티나이 씨는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 전인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수완나폰 국제공항의 수출 적합성 인증 발급센터인 인증허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과 공동 투자를 하여 쇼핑, 항공산업 시설 개발을 목표로 수완나폰 공항시티 프로젝트를 오는 9월 또는 10월경에 출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여행업협회에서 정부가 트래블 버블 추진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올해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면 관광산업의 약 80%가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통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 씨가 10월에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태국 여행업협회에서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결정과 트래블 버블 추진 계획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국 여행업협회장 위치 씨는 태국은 일부 여행자 그룹을 허용했지만 업계 전체 공급망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바운드 여행업자들이 10월에 시행하고자 하는 트래블 버블 계획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7월 30일 여행업협회의 연례회의에서 관광사업자들은 정부가 트래블 버블 정책을 계속 숙고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관광업 운영자가 새로운 조건하에 현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적어도 2개월 전에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업협회에서는 정부가 C19가 없는 도시와 태국 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행업 운영자들은 항공사 및 항공권 대행사와 같은 시스템에 연락을 해야 하는 관계로 여행사에 대한 여행규칙, 요구사항 등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정책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발 여행객들이 해당 목적지에 대한 경로와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허용하는 지역과의 파트너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치 씨는 올해 충분한 인바운드 수입이 없다면 관광업의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태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수시로 거론되었던 사안입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C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관광체육부 장관이 10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거론만 했을 뿐 정확한 세부 사항과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변경된 정책과 규정에 맞게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현지 관광 일정을 진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준비 과정과 기간이 필요한데 아무런 발표가 없어 대부분의 관광업자들이 초조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국이 C19 감염 수습 상태가 양호한 국가들과 또는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 간만이라도 상호협정을 맺고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게 된다면 고사 직전에 태국 관광산업도 살아나고 그 파급 효과로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는 일부 태국인 근로자들이 C19 사태로 인해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박하기 위해 숙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근로자들이 분리만 된 채 그 어떤 의료적인 검사도 받지 못했다며 태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01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발이 묶여 있다면서 정부에서 해당 인원들을 귀국시키려 노력 중임을 밝혔습니다. 태국인 근로자들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1명 중 27명이 C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74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조용히 기다리면서 체류국의 C19 통제 방침에 따라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 러시아 태국 대사관에서는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태국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 성명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불을 지를 경우 방화죄를 적용받아 우즈베키스탄의 감옥에서 10년에서 15년을 복역하게 될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한 것인데요.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이들의 귀국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며 파견 태국인 근로자들은 태국으로 귀국하는 마지막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체류중인 태국인 근로자들의 행동은 다소 극단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느껴집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되어 이들의 고국행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부디 장마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8월에도 즐겁고 활기찬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